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 지금 톡방에 이제 직원 톡방에서 이제 제보가 왔어요. 고양이가 뭐 하수구 파이프였나? 그런데 지금 아기 고양이가 들어가서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출근하면서 그 아기 고양이를 빼려고 했는데 지금 그 친구가 좀 계속 마음에 걸려가지고 한번 직접 가서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나왔으면 좋은데 만나왔으면은 아마 그 안에 계속 파고 들어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가봅니다. 자, 지금 도착을 했는데 진짜 그냥 고로가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물 흘러나오라고 해놓은 이봉에 껴있다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거미줄이 쳐져 있고 막힌 것도 있는데 여기 있네. 나온다. 빨리 도와줘. 도망갔어. 어떻게 위험한데? 지금 보셨죠? 지금 얘가 또 들어가요.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미안한데 좀 땡길게요. 건강 상태는 그래도 좋아 보여요. 어디 다치거나 그런 것 같진 않고 조금 귀랑 뭐 다른 부분이 조금 지저분한 거 빼고는 다행인데 잠깐 여기 넣어놓고 연락해봐야겠다. 그러니까 모든 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주요 대상이 모두 키 등으로 다친 고양이고요. 그리고 목줄이 있는 고양이, 그리고 품종묘 이렇게 제한돼 있어요. 지금 이곳저곳 전화한 결과로는 아무래도 보호소를 보낼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좋은 주인 찾아주려고 합니다. 동물병원 데려가 봐야겠어요 우선. 동물병원 가자. 들어가. 내 말 잘 듣는데 이제? 내 슬슬 말 잘 듣네? 자, 우선 지금 동물병원에 갔더니 우선은 이 친구가 안정하는 게 최우선이래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조금 나쁘진 않아서 담요도 사오고 뭐 등등 해서 우선은 동물병원 측에서는 이제 사료도 좋지만 통조림을 좀 권유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불안해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데 이 친구를 그냥 어미가 찾으러 올 수도 있었는데 제가 우선 데려온 이유 중 하나가 우선 거기에 이제 콕 박혀가지고 굉장히 날이 더워가지고 제 생각엔 더워서 죽을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근방에 바로 도로가인데 이 친구가 흥분해서 뛰다가 차에 치일까봐 그냥 도저히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뭐 산속이나 뭐 다른 하수구나 완전 갇혀있는 곳이었으면은 제가 좀 시간 경과를 두고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그러기에는 너무 좀 그랬어요. 좀 그래서 우선은 제가 우선 데려오게 되었고 이 친구는 좋은 주인을 찾아줄 때까지 제가 동물병원에 가서 건강검진도 받고 좀 최대한 잘해주려 하는데 우선 현재로서는 아쉽게도 여기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저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그래도 오늘 통조림을 주니까 천천히 받아 먹긴 하네요. 배고팠나 봐요. 지금 씻겨주기도 애매하고 터치하는 것도 좀 애매하고 해가지고 먹이주고 재워주고 제 목소리 들려주고 제 냄새 맡게 해주고 저랑 좀 친해지는, 사람이랑 좀 친해지는 훈련을 좀 당분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거의 좀 속성으로 빠르게 친구를 위해서 좀 사왔고 이거는 동물병원에서 무료로 저한테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리고 어디 카페 가서 정보 공유나 이런 거 임시 보호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다고 얘기를 들어서 담요도 사오고 뭐 등등 해서 좀 케어 좀 잘 해줘야겠습니다. 어떻게 거기 파이프에 머리를 쏙 박고 있니? 지금 4일째 제가 데리고 있는데 진짜 한국과 다르게 빠르게 적응해서 저랑 좀 친해지고 있어요. 나중에 주사도 맞추고 건강검진도 하고 진짜 좋은 주인을 이제 상담을 통해서 찾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웬일로 안
도망가지? 보통 먹으면 도망가거든요. 설기야, 여기 있지 너 또. 아, 또 돌아갔나. 아직까지는 겁이 많습니다. 그래도 막상 만지면 물진 않아요. 야, 그래도 며칠 이틀 정도 바로 옆에서 잤나? 이렇게 열어놓고 설계가 저기서 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안 긁어주면 머리 손을 부비부비하면서 긁어달라고 그러네요. 야, 집에 가서 밥 먹고 와. 가서 밥 먹고 와. 옳지. 거기는 빈 그릇 왼쪽에. 기분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혼자 잘 노네요. 지금 설기는 닭가슴살 고양이 전용 간식이랑 사료를 섞어서 줬습니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설기야. 설기야. 누나가 왜 이렇게 눈치 볼지? 무서워 고양이? 같은 애기야. 그럼 뭐하냐? 그랬어. 둘이 사이좋게 지내. 설기야, 화 안 내도 돼. 옳지, 천천히. 옳지, 잘했어. 누나 잘했어. 너 그러다 한 대 맞아. 그래, 그냥 앉아서 기다려줘. 옳지. 여러분들, 지금 부둥이는 아직 고양이가 무서운가 봐요. 누나? 무서워가지고. 자, 여러분들 엄청 이쁘죠, 설기? 지금 오늘 처음으로 고나 부둥이 만나서 살짝 경계감은 있는데, 그래도 부둥이가 오히려 반대로 너무 무서워하고, 고나는 아기 고양이인 줄 알고 조금 되게 천천히 거리 유지해주고 천천히 가까이 가고 좀 약간 긴장 풀어주려고 가르친 것도 없는데, 제가 둘 다 너무 이뻐해 주는 모습한테 서로 보여주니까, 우리 설기도 제가 고나를 이뻐하는 모습 보면서, 아, 저분은, 저 강아지는 뭐 가족인가? 좀 위험하지 않은가 생각하는 것 같고, 제가 또 설기한테 이뻐 보이는 뽀뽀도 해주고 하니까 고나가 그 모습 보고 또 챙겨주는 것 같고, 서로 배려를 조금씩 해주는데 강아지랑 고양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설기는 여기서 그래도 임시 보호할 때까지는, 그리고 좋은 주인 찾아줄 때까지는 최대한 제가 건강하게, 성격도 착하게, 그리고 손을 안 물어요. 손 아야 하면은 이제 물다가도 핥아주고 할 정도로 손도 물지도 않고 굉장히 착하고, 밤마다 이불 속에 들어와서 자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진이. 강아지들이랑도 잘 있어요. 오. 자, 여러분 지금 동물병원 다녀왔는데 진짜 엄청 건강하대요. 똥 봤는데 이제 기생충이라든지 그런 거는 보이지도 않고, 아무튼 굉장히 건강한 상태고, 지금 설기가 태어난 지는 한 달 반에서 두 달로 추정을 하시고, 암컷이고 800g이에요. 그래서 진짜 굉장히 쪼맨한데, 이제 밤마다 뭐 장난도 치고 저 괴롭힐 정도면은 진짜 건강상태가 좋고 변도 좋고, 뭐 나중에 예방접종이나 이런 거는 좀 더 이따가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너도 설기야. 진료받는데도 너무 얌전해서. 아무튼 건강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설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키우진 못할 것 같고, 정말 좋은 주인 나타날 때까지 제가 데리고 있을 예정인데, 설기랑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대신에 진짜로 진지하신 분만 연락을 주시고요,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지하게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장난식으로 하시면 차단할 겁니다.